근데 에시라고 하는 전치사가 왔고 허라고 하는 대명사, 목적적 대명사가 와서 그죠?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나 명사가 와서 전명구를 이룬다까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에토르가 왜 명사구입니까? 그리고 루켓이라고 하는 말이 왜 삼형식 완전 타동사구입니까? 그렇게들 이제 따지는 학생들. 엄마 뱃속 말은요, 99.9%가 거짓말을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토, 에토 했을 때 전명우니까 전치사 거기다가 눈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전치사 그 말에 해당되는 에선 용법이고 해석이고 하지 마세요. 앞에서 왔던 룩 다시 왔으니까 전체를 부정하니까 보지마 했고요. 허 그녀. 근데 두 개의 말을 합해요. 보지마 그녀. 그 사이에 뭔 말이 조사토시가 딱 들어가요? 그녀를. 하하. 원래 애는 적어도 뭐뭐에 그죠? 어디어디에서 그 정도 조토가 분명히 붙은데 그 조토가 어디어디에 이런 원래 뜻에 원래 기본 뜻에 해당되는 그 말이 안 되고 그냥 애는 얼를 그녀 명사 원계통이죠? 대명사라고 해도 모두 다 명사 쪽이에요. 그죠? 그녀 얼룰 얼룰이 바로 그녀라고 하는 원계통의 말에다가 얼룰이 바로 붙었네요.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랬죠. 조동사 목적어 보호는 문장의 오형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동사 목적어 보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언어는 구조상 그 순서가 우리말이나 영어처럼 서로 순서가 바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즉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어순에 맞추고 어순에 중시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뭔 말인가 바로 알고 그 말의 의미가 전달되고 듣거나 읽거나 해석을 갖다가 해거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그냥 누구든지. 그녀를 그러면 애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따 그녀를 보지 말라고. 아따 으따 으따 음에 그녀를 보지 말라고. 아따 그녀를 보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늦게 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At her. 아따 그녀를 보지 말라니까. At her. 아따 나를 바라니까. At her. Don't look at her를 갖다가 문장을 내가 에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나 명사가 와가지고 전치사 명사하고 전명구가 전치사나 대명사나 명사 앞에 와가지고 전치사가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로 이것들이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역할하면서 그냥 문법 내용 사정 없이 집어넣고 그것들 달달 외워야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맨날 그렇게만 익히다 보니까 영어 공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Don't look 보지 마라. 그냥 아 그냥 말이에요. 보지 마라. 그러면 Don't look 익히세요. 그녀를 그러면 애또 그녀를 애또 아따 그녀를 보지 말라 해서 애시 중요하다면 그것만 알파벳도 오메가화 시켜가지고 익히라고요. 그냥 말로. 그럼 선생님 이게 밑줄 친 애터의 용법과 같은 것은 뭐냐? 엄마 뱃속 말이 99.9% 그냥 다 말해준다니까요. 그녀 뭐예요? 그녀라는 것이지. 그럼요 원이잖아요. 그 뒤편에 을룰 그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맹구로서 뭐가 와 있어요? 아, 명사구란 얘기잖아요. 명사구로 목적어. 박수 안 칩니까? 아직 박수 치는 게 뭐가 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선생님이 왜 자기 자신을 못 믿냐라는 말 처음 듣는 학생이 있다면 자신의 기본적인 언어 패턴에서 나오는 그 어감을 못 믿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더. At 그녀를. her. 아따 그녀를 보지 말란께? At her. At her. 애슬 집어넣으란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애슬 집어넣습니다. 왜? 아따 머릿속에 연상되거든요. 그녀를 보지 말라고 그 소리치고 있는 아따 그녀 보지 마. 장면을 느끼면서 애슬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에터라고 하는 게 이게 명사구로서 루크의 목적어다. 그리고 루켓이 삼형시 완전 타당사구다. 이따위 얘기하려면요. 뭐예요? 그녀를 얼룰 그게 목적어네. 그럼 타동사구란 뭐냐? 와, 이거 무슨 뭐 수거란을 보고 무슨 관용구란을 보고 그러면은 막 뒤에다가 부호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부사 무슨 또 타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대명사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하 비법에서 잘 들으세요. 물론 따로 설명합니다만 왔다기통 두루두 이리 전명구 앞에서 0.3초 동안 순간적으로 눈독을 딱 들었을 때요. 에? 그죠? 들었을 때그 눈독을 들었던 말, 와 그러면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든가 다리어 뭐 파텐소포 왔다오라든가 투루투 잉이리 투부정사라든가 루투잉 뭐 동명사나 분사라든가 루투이리 수동태나 가정법이나 뭐 이런 PP형 형태 분사구문이나 그다음에 전명구 전치사라든가 그거 자체의 용법은요 100% 모두가 다 엄마 뱃속 말에 즉 이리기 우구추 악의 지고서의 아래 이 용법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를 무슨 익히고 외워서가 아니라 언어 감각적으로 그냥 누구든지 나온다니까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의 실력으로. 아니 그녀를 보다 보지 마라 했으니까 을룰 나오잖아요. 그 앞에 바로 순수한 뭐 나왔어요? 허, 그녀. 아, 그렇게 목적어잖아요. 그럼 애터에 해당되는 건 뭐였어요? 전명구가. 뭐겠어요? 아, 명사구지요. 아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모든 애터가 그녀를로 됩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문에서 don't look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don't look입니다. don't look. 보지 마. 그 보다라고 보지 마라고 하는 don't look, look와 허두 가지 말이 합해지면서 말의 악구라고 그러지요. 완벽한 말. 그녀를 보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을룰, 그녀를룰이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명구는 명사구도 되고 형용사구도 되고 부사구도 되고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예, 아하 알아 그 비법으로 무조건 반사식으로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고 감지하고 정리하셔야지요. 안 그래요?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서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누구누구를 보다라고 하는 말 문장 안 해도 좋아요. 영어 문장 안 해도 좋아요. 스스로가 그냥 나타내요. 보지 마. Don't look. 그녀를 애떠. At her. 아따 그녀를. At her. 으따 그녀를. At her. 아따 그녀를 보지 마. 보지 마. Don't look. 아따 그녀를 애떠. 루켓더에서 연관되는 타동사 구까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